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땠습니까? 서비스였습니다. 제 나름의 서비스였습니다. 1회 모의고사는 저도 여러분들도 물론 욕심껏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번 그 시험까지 달려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제를 했고요. 어렵게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쉬웠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후에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쉬워서 좋은 점수를 받고 어려워서 나쁜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자만해서 틀려서 나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어려운 문제였을지라도 침착하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좋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문제는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서 꼭 맞추시고, 어려운 문제는 침착하게 차근차근 풀어서 물론 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된 점수들을 좀더 획득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력에 플러스 운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늘 이제 그런 거꼭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요. 강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는 관계 같아요. 그돈 같은 이런 거. 근데 제가 강단에 처음 섰을 때가 2010년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가슴속에 그 깊이 새겨놓은 글귀가 뭐였냐면, 강사로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인생 선배로서도 그렇고 또 교사로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교단에 강단에 한 20cm, 25cm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델링이 될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저의 모습과 함께 성장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그것보다 큰 보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재성이 재호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성이 특이하니까 너의 아빠가 혹시 피종희 선생님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 그것도 참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저의 아내가 복직을 했는데 복직한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그 학교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아내를 부르면서 그 부장 선생님이 피종이 피종이 일로 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육 선생님이 왜 저분을 피종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너 몰랐어? 피종이가 저 사람 남편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 피종이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떨리면서 인생 헛살지 말아야겠다 잘못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굉장히 보람도 느껴졌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냥 여담으로 했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빈자리가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자, 1번 문제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고 가장 뭐 기초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나는 대화 내용 중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요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죠. 고등학교 2009에서 2015년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었죠. 2015로 가면서 중심 빠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네. 죄송합니다. 2007에서 선택 중심이었고
2009에서 선택교육과정이었고 2015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이죠. 그렇죠? 선택중심교육과정과 2009의 선택교육과정과 2015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좀 차이를 보면 2009에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2011로 보시면 되죠. 고등학교의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반 과목은 뭐 있었어요? 운동과 건강생활, 약속할게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있었고, 심화 과목에 우리 스포츠, 개론과 체육과 진로탐구 쭉쭉쭉 이렇게 나갔었죠. 근데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이렇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보면 보통 교과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무슨 과목, 무슨 과목으로 나눠졌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졌죠. 공통 과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이 가장 기초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모두가 해야 할 과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과목 있어요? 선택 과목 있었죠. 선택 과목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뭘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졌죠. 일반 선택 과목은 또 뭐와 뭐가 있어요? 체육하고 운동과 건강 있죠. 체육, 운동과 건강 있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체육 탐구하고 스포츠 생활이죠.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나눠지죠. 그래서 전문 교과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특목고.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전문과 2는 우리 특성화고라든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과목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우리 일반 대부분의 그 과목들이 기준 이수 단위가 몇 단위예요? 5단위잖아요. 물론 공통 과목의 국영수는 8단위가 기본 이수 단위고, 그 한국사는 6단위가 기본 이수 단위지만,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단위예요? 2단위고, 얘는 몇 단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단위 범위예요. 얘는 결국에 몇 단위부터? 3단위부터 7단위 범위에서 운영하라는 거고, 얘는 몇 단위에서? 2단위에서 8단위 범위로 운영하라는 거였었죠. 그다음에 그 필수 이수 단위는 어쨌든 얘네들 다몇 단위? 10단위로 편성했었고, 특수 목적고에서도 필수 이수 단위 몇 단위? 10단위였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출 문제 몇 단위였어요? 8단위로 편성하라라고 이렇게 나왔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딱 하실 수는 없지만 공통 과목이 새로 신설됐다는 측면, 그다음에 여기서 일반 과목에 해당됐던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심화 과목이 전문 교과에 전문 교과 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를 보면 한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이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피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과 교과군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기초 영역이 있고 탐구가 있고, 아니 그네개 영역이 아니라 교과군 수니까 여기에 한국사가 하나 더 추가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6단위를 필수로 하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8개에서 몇개 단위가 된 거예요? 8개 수에서 9개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중요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교과 이수 단위는 몇 퍼센트 이상 이수하라 그랬어요? 교과 이수 단위에 50% 이상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라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2009 개정대로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교과 이수 단위가 180단위니까 우리 기초교과에 해당되는
그 기초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체 단위 180 단위 중90 단위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사 6 단위가 필수 이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84 단위만 뭐 그쪽에서 해야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 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의 네개 영역은 이전의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 네 가지 영역이 뭐 있어요?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죠. 유지하며 각 영역에 대한 시간배당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에 대해서 4개 영역이니까 우리 몇 시간이에요, 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몇 시간이에요? 30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6시간을 4개 활동씩 한다 그러면 뭐 4, 7, 28. 뭐한70몇 시간씩 이렇게 공통으로 나눌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간 배당은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정교사가 학교는 자유학기 운영 취지가 타학기 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학교육의 변화 중 중학교는 진로 인식 단계에 해당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는 어떤 단계요?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봅시다. 우리 학교를 보면 교육과정 내 활동이 있고 교육과정 외 활동이 있잖아요. 내 활동이 있고 교육과정 외 활동이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 내 활동하는 것 중에 교과 활동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있어요. 그쵸? 교과 활동이 뭐예요? 우리 체육으로 얘기한다면 교과 활동은 그냥 체육 수업이에요. 비교과 활동은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활동의 우리 중학교로 얘기한다면 3060시간, 그 3060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그쵸? 3060시간이,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306시간이 주어지니까 3366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요런 것이 있고, 또 여기에 교육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학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진로 탐색 활동, 그 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예술 체육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외우기 쉽게 진주 동의회 이렇게 외우는데요. 뭐 진로 탐색, 주제, 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학교는 진로 탐색 활동이고,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단계고, 고등학교는 진로의 어떤 그 준비 및 설계 단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진로 설계 단계죠. 그래서 인식, 탐색, 설계 단계로 우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진로 인식 단계가 아니라 진로 탐색 단계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남교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성적과 진로에 따라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특수목적 고등학교 쪽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싶다면 전문 교과 원으로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로를 어떤 다른 어떤 계통의 어떤 직업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전문교과 2를 어떤 또 개설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교육과정 내 활동이기 때문에 자율일까요? 의무일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무라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교육과정 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토요 스포츠 데이 있었고요. 토요 스포츠 데이 또뭐 있죠? 방과 후 스포츠 클럽 활동 있나요? 클럽 활동 있고, 여기 또그 교육과정 외 활동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었던 거죠. 이건 뭐예요? 자율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국가의 주도로 2012년도에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교사가 얘기했던 8 동일하기가 아니라 8개에서 9개로, 정교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진로 인식 단계가 아니라 진로 탐색 단계로 해야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2015 74회에 의거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한 방침에 대한 얘긴데요. 내용을 보면 자유학기 활동은 오전 오후 이렇게 배치되는데 주로 오후에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학기 활동은 실내에서 교실에서 하는 활동도 좋지만 어디래서 바깥에 나가서 외부의 시설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기 때문에 주로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오후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를 보면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위해서죠. 어떤 쪽으로 흥미와 관심이에요? 그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흥미와 관심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교과 및 자유학기 구성 예시 보면 교과 있고요.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 주당 10시간, 170시간 편성한대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이 몇 시간? 170시간 편성하는데 주당 10시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어디서 줘야겠어요? 교과에서 줘야 됐고 비교과에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에서 주고 비교과에서 시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교과에서 몇 시간 주라는 거예요? 119시간 주라는 거고 비교과에서 51시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몇 시간? 170시간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9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교과에서 몇 퍼센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주라는 거예요. 그럼 20% 정도 하면 여기 3060시간에서 20% 하면 몇 시간? 3060시간을 6으로 나누면 6 3600으로 나누면 6 5 3 6이군요. 한 510시간 되잖아요. 한 학기에 510시간에 20% 하면 한 101시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렇게 딱 잘라서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한 119시간 정도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51시간 정도 해서 170시간 정도는 한 학기에 자유학기 활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 조항을 좀둔 거죠. 한 교과에서 몇 시간을 34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교과에서 많은 시간을 자유학기 활동에 몰아넣는 건 예방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방침에 자유학기 활동은 여건에 따라 교과별 배당 시간의 20% 범위와, 그러니까 위 아래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19시간 정도 범위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는 51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유학기 활동 특정 교과군에서 34시간을 초과하여 자유학기 활동 운영할 수 없다. 만약에 체육 같은 경우에 또 자유학기 활동에 예술 체육 활동이 있다.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데 체육을 여기다 하고 싶습니다. 체육은 뭐 68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편중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체육 교과는 자유학기 활동에 무엇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즉 체육 교과는 뭘로만 편성 가능해요?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과목,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 활동에 편성될 때 예술 체육으로만 편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밑에 나온 게 자유학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는데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예술 체육으로 편성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체육은 무조건 일로 해야 되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이걸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학교 스포츠 클럽의 운영 방침이 나왔던 것이 시험으로 나왔었으니까 자유학기 운영 방침 요 정도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비율 어렵지 않잖아요. 교과 20%, 한 교과 34시간 초과하면 안 됨.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들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에 51시간 범위 내에서 요 정도만 정확하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예요. 우리 체육사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 그 기원이다라고 봐도 될 만한 부분이 바로 그리스의 체육일 텐데요. 그리스 체육 중에 그리스 전기 체육을 대표하는 그 도시국가가 스파르타고, 그리스 후기를 대표하는 도시국가가 그리스잖아요. 여기에 어떤 교육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면 스파르타에서는 짐나스틱 또는 김나스티케라는 신체 단련과 군사 훈련이 주된 수단이었으며, 역사가들에 의해 팔레스트라라고 불리긴 하였으나 아테네 팔레스트라는 어디 있었냐면 실내에 있었다라면, 짐나지움과 같이 스파르타의 훈련장은
실외, 즉 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언급할 만한 거니까. 또 하나, 권투와 레슬링이 결합된 형태의 격투인 판크라치온. 그러니까 판크라치온은 경쟁일 텐데, 투쟁 스포츠일 텐데, 이런 것들의 그 시대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가서 지면 그들의 어떤 우월한 자존심에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판크라치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종목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 무용. 우리 고대 스파르타의 체육 무용, 우리, 뭐야, 스파르타의 무용을 얘기하면 세 가지를 들수 있어요. 뭐가 있죠? 종교 제례 무용 있고, 그 다음에 체육 레크레이션 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 무용이 있었죠. 제례 무용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호모로스죠. 그 다음에 체육 레크레이션이 바로 비바시스죠. 그 다음에 지난 그 문제풀이 때 냈던 게그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게 되면 방패 들고 칼로 찌르는 듯한 이런 형태의 활동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피리를 불면서 어떤 군사적인 또는 전투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피리의 음악 소리에 따라서 그 군사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리기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피리기 있었다. 그래서 이런 피리기 영예포멸 문제풀이 때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무용과 비슷하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석전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투적인 어떤 무용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언급할 만했고요. 그래서 호모로스가 아니라 비바시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아테네 체육. 우리 7세가 되면 팔레스트라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7살이 되면 팔라이스트라와 어디에서 배워요? 디다스칼레움에서 배우죠. 이 책도 다디스칼레움, 디다스칼레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육사 책에는 다디스칼레움, 어떤 체육사 책에는 디다스칼레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레움이에요. 그래서 음악학교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다스칼레움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팔레스트라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체육이었고요. 그다음 디다스칼레움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음악교육, 즉 교양교육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중에서 팔레스라와 디다스칼리움 얘기할 때 팔레스라에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게 바로 체육 지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운동 기술 지도에 대한 얘기고, 또 교복, 그러니까 가르치는 노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중에서 지금 체육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파이 노트리베라고 쳤을게. 배라고 불렀던 거고, 운동 기술을 지도했던 사람 우리는 짐네스트라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교복 이런 것을 우리는 페다고기로 얘기했던 거고요. 이 정도. 그다음 디다스칼레움은 나중에 이제 교양을 가르치는 과목이었고, 이게 한가라는 뜻의 숄레에서 나중에 스쿨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트라에서는 짐네스트가 체육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파이도트리베죠. 그러니까 파이도트리베를 쓰라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도트리베가 그리스 아테네 시대 때 팔라이스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하죠.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 체육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이더도무스죠. 그러니까 파이더도무스는 스파르타의 교육을 담당했던 어떤 감독 간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파이더너무스죠. 그 다음에 팔라이스라에는 레슬링 학교라는 의미로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 관리에 의하여 국가 관리에 의하여 감독받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었다라는 게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때 내어드렸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나올 만한 게요 사설 기관, 그 다음에 파이도트립의 역할, 그 다음에 비바시스, 뭐그 다음에 그 팔레스라의 어떤 위치, 뭐 이런 정도는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집합 행동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중들의 집합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뭐 있어요? 무슨 이론 있어요? 군중 행동 이론에 대해서 관중 설명하는 이론이 어떤 이론 있어요? 전염 이론 있어요?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수렴 이론이 있어요? 또뭐 있어요? 발현적 규범 이론? 또 하나가 부가가치 이론이요? 자, 이 각각의 이론들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군중이 집합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얘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얘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얘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떠한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집합행동이 나타났어요. 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집단의 집합행동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쉽지요. 집단에 지금 메르스 한창 유행이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걸린 사람들한테 개인이 들어가면 뭘 걸리는 거예요? 메르스에 걸리는 거죠. 네, 우리는 감염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염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독특한 개인이 있지만 독특한 개인이 집단 속에 들어가면 독특한 개인의 개성은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의 그런 전염되는 과정을 피암치성과 순환적 반작용과 그다음 모방 그 뭐야? 그 순환적 반작용, 모방과 전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군중의 통합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 이론에선 개인의 집합 행동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수렴되어 있다라는 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집단이라는 곳에 개인이 딱 들어가게 되면 개인은 이렇게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행동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익명성과 뭘? 개성화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의 공격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서는 전염이라서는 집단의 공격성이 개인에게 전염되어서 개인의 공격성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의 공격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보통 익명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격성을 표출한 사람들은 또 경기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동자 계층들, 하류 계층들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류 계층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리건이즘을 얘기할 때도 훌리건의 난동을 펼친 사람들이 돈 많은 지식인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그 시대의 스포츠, 축구 경기에 관람을 갔던 사람들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그들이 노동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서 감정을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을 차겠지만 경기장에서 표출하게 된다면 감정도 표출했는데 그다지 큰 제재도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게 바로 훌리건이즘이 되는 거죠. 발현적 규범 이론 뭐예요? 핵심은 발현적 규범 이론은 핵심은 공유된 규범이에요. 집단이 어떤 규범을 공유했을 때 얘기해요. 개인으로 남아 있으면 개인의 특성은 집단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의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만 집단 안으로 개인이 들어가게 되면 개개인은 그 집단의 규범을 따르는 어떤 존재예요? 획일적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통합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이야. 나는 임용고시를 위해서 실기 시험을 뭐 이론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반에 들어왔어. 나는 여기에 이론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웃고 떠드는 것들은 용납되지 않아. 마음속으로 그걸 다 공유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웃고 떠드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를 통제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발현적 규범 이론이 수렴 이론과 전염 이론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감정의 유발보다 얘네들은 감정의 유발이 앞선다라면 이 발현적 규범 이론에서는 감정의 유발이 아니라 공유된 규범이니까 이 공유된 규범은
뭘로 작용해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해요. 따라서 감정 유발을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적 기본이론이 수렴이론과 전협이론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는 감정이 유발을 했어요. 하지만 이걸 누구도 그것을 바른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염돼서 한 거고 그냥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에따 맞아봐라고 던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집단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집합행동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현적 규범이론이 수렴이론과 전염이론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통제하지 않아요. 누가 빈병 다니면 나도 따라 던지는 거고, 에이 나 가려지니까 내가 던졌는지 모르겠지 하고 던지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 내가 이걸 던지면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되겠지 하지 말자라고 할수 있는 거고, 내가 던지고 막 해야 더 재밌어지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런 통제적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로는 뭐예요? 부가가치는 뭡니까? 우리 어떤 공산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에 플러스 10%를 더하는 게 부가가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의 값이 정해지죠. 그런 것처럼 집합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어떠한 것에 뭐가 덧붙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뭐가 덧붙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뭐가 덧붙여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 집합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야? 부가가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 이론에선 단계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행위에 더해서 어떤 구조적 요인에 구조적 긴장과 또 일반화된 신념의 성숙 및 파급이라든가, 뭐 여기 참여자의 동원이라든가, 어떤 차의 통제 기제가 약해서 집합행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시계적인 어떤 순서가, 어떤 단계가, 부가가치가 나타나야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해서 보면 이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군중과의 차이에 따른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뭐요? 개인, 어떤 개인으로 남아있는 것과 군중으로 있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군중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개인은 개인이고 군중은 군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 군중은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집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군중행동의 전염성과 모방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염성과 모방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이론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에서는 그 공유된 규범이 서로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개인들이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과 사실할 수 있지만 그 이성적인 판단, 여기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요. 피함시성과 모방과 전염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했다면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성적 판단으로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발현적 규범이론, 또는 이렇게 문제를 낼수 있어요. 규범 생성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 생성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건 발현적 규범 이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니은의 이 이론은 집합행동의 발생 원인 및 결정 요인을 장소와 시간 및 양식 등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일정한 형태의 조건이나 계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조합이 이루어져 집합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바로 부가가치 이론이에요. 예전에 뭐 미네소타 대학에서 뭐 선수 심판의 판정에 불복해서 관중들이 빈병 던졌더니 선수들이 폭력적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부가가치 이론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됐더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이론이에요? 전염 이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셨으면 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발현적 규범 이론 또는 규범 생성 이론, 니은은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5번 문제예요. 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반응 시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반응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가볍게 정리하고 가죠. 정보 처리 이론은 오늘만 다루고 안 다룰 겁니다. 요 두시게 된 얘기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어떤 단계를 거쳐요? 우린 정보 처리 단계를 거쳐서 그 동작의 어떤 자극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겠죠. 우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감각 지각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반응 선택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반응 실행 단계예요.
감각지각,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극이 올수 있어요. 오감을 다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극은 어떻게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병렬적으로 들어오죠. 이 자극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극의 강도가 높거나 그 자극이 명확성이 높은 자극이라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감각의 지각 단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잘 지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지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유형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우리 반응 선택 단계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반응 선택단 반응 계획하는 단계잖아요. 주로 어떤 단계? 의사 결정하는 단계고 반응 실행 단계로 간다라면 운동 어떤 체계를 어떤 계획하는 어떤 조직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운동 체계, 뭐 운동 실행 프로그램, 운동 체계를 조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많은 주의가 요구될 텐데 감각 지각 단계도 많은 주의가, 반응 선택 단계도 많은 주의가, 반응 실행 단계도 많은 주의가 요구될 것이고 어떤 주어진 자극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거쳐서 어떤 그 반응 실행 단계에 거쳐서 동작이 실행될 때 우리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빠른 반응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반사 동작을 짧게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자극과 여기 나가는 자극을 빨리 하면 되는데 반응 시간을 짧게 하는 건이 정보 처리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의사결정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인데 의사결정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반응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게 기억은 뭐예요? 자극 반응에 대한 뭐예요? 대안수죠. 자극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야 될 반응이 여러 가지라면 그만큼 반응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순 반응과 변별 반응과 선택 반응을 얘기할 때 단순 반응, 변별 반응, 선택 반응으로 갈수록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다음 부합성, 즉 일치성이죠.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얘기한다면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반응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부합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건 자극 반응 대안수가 작거나 부합성이 높을 경우에 반응 시간은 짧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라면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 단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게 우리가 연습에 따라서 의사결정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 또는 주의의 요구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에 따라서? 연습에 따라서 어떤 연습을 하던 사람이 통제적 처리를 하던 사람이 어떤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자동적 처리를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만큼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반응 실행 단계로 갔으면 반응 실행 단계로의 어떤 그 동작의 어떤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계열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반응 실행 단계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심리적 불응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 요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정보 처리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대안수에 대한 얘기도 중요했고 여기 단순 반응에서 변별로 변별해서 선택방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게 우리 자극이 병렬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자극 중에 필요한 자극 선별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도 중요했었고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오지만 의미가 없는 자극들에게는 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데 서로 엇갈려 연결되어 있으면 반응 선택 단계에서 간섭이 발생한다는 스루프 현상에 대한 것들도 우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림 밑에 즉 다양한 자극에 대해 수행해야 할 반응수가 많아 선택해야 하는 무엇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야 돼요? 대안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극과 반응 간에 무엇이 약할수록 반응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약하다라는 건 부합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대안수, 니은은 부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제가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면 자장가 같은가 봐요. 물론 점 식사 하시고 나서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자, 6번 문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거는 오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정수로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좀 수정을 좀 할게요. 먼저 문제를 하기 이전에 개념부터 먼저 정의해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선수,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까지가 지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까지 길이를 RA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항 R이 이렇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 레슬링 선수, 공격 선수가 빨간색이 공격 선수예요. 공격 선수가 이 수비 선수를 넘기고자 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이 선수의 안정성을 깨뜨렸을 때이 공격 선수가 수비 선수의 한 이례양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요거를 좀더 크게 그릴게요. 뭐 이러한 네모가 있다라고 봅시다. 좀 무게 비슷해지니까 요런 무게중심 여기 있는 높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인 이 물체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무게중심선이 어디 위치해야 돼요? 기저면의 한쪽 끝 어딘가에 위치해야 그때부터 안정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전 반경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좀 너무 낮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뭐예요? 요 거리가. 여기가 R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R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역시 R이죠. 그쵸? 근데 지금 높이가 H 높이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바로 H예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은 여기에서부터 얼만큼 올렸다는 얘기야? 여기 요만큼 올렸단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체중이 선수의 체중이 몇 뉴턴이었어요? 체중은 600 뉴턴이었고요. R을 그럼 얼만큼 그600 뉴턴이라는 이 체중을 이 중력에 대항해서 공격 선수가 얼마만큼 올렸냐 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격 선수가 한 1회 양 수가 한 1의 양. 이건 뭐냐? 결국 체중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아니라 R에서 뭘 빼준 값? H를 빼준 값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체중은 몇 뉴턴이에요? 600 뉴턴이고요. 지금 이 R 값을 요 높이 얼마만큼의 높이로 올라가느냐? 요 값을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 RA는 몇으로 드렸어요? RA는 0.6으로 드렸고요. 0.6m 드렸고 R을 0.7m로 드렸어요. 그러면 삼각함수로 하면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여기가 D였으니까 D, H였고 R이니까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으니 따라서 R은 루트 D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과 같다. 요거잖아요. 그쵸? 삼각함수를 못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더한 것은 여기의 면적과 같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삼각함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딱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D, RA라는 값이 0.6의 제곱이고 H가 0.7이니까
7의 제곱이다 보니까 값이 루트 66에 36, 0.36 더하기 77에 49, 0.49가 되면 루트 0.85가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시 루트를 벗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 그냥 따져서 답을 써라라고 얘기한다면 600N의 R이 루트 0.85에다가 H가 지금 몇이었어요? 0.7이죠. 마이너스 0. 이렇게 0.5m 마이너스 0.7m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값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또 수저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딱 떨어지는 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 값을 좀 바꾸면 돼요. 여기를 0.3, 여기를 0.4로 이렇게 바꾸면 딱 떨어져요. 다시 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0.3m, 0.4m요. 그러면 여기 제곱하면 R은 루트 0.3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이니까 루트 0.3, 39, 0.99, 4, 4, 16, 0.16이죠. 는 루트 0.25가 되니까 0.25를 벗겨내면 0.5가 되죠.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쵸? 0.5에서 0.4m 빼면 이 값은 몇이 돼요? 0.1이 되니까 몇 뉴턴미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0 뉴턴미터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답이 떨어지게 문제를 낸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공식은 이거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높이까지 쭉 지금 회전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전운동에서 원래의 무게중심이 있던 위치에서 움직여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는지만 알면 요 높이와 무게에 해당하는 값만 곱하면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선수에게 공격선수가 한 일의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면 요 높이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체중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60kg 중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다시 요거 웨이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 의미가 뭐예요? 요거는 뭐에 대한 의미고 요건 뭐에 대한 의미예요? 질량, 그렇죠. 요건 질량이에요. 중은 중력 가속도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60kg의 중력 가속도가 9.8m, 뭐, 역시 10이라고 할게요. 10m per sec의 제곱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약. 그래서 몇 뉴턴이 되는 거예요? 600kg per sec의 제곱이니까 600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종인 선생님의 운동 생체역학 책에서는 요것을 나눌 때 여기에 9.8로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을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60을 10으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60kg 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중력가속 10으로 나눠서 6이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60kg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질량이 있고 지구에서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60kg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구가 아니라 달에서 얘기한다면 지구 중력이 6분의 1 정도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의 체중은 대략 600N이 아니라 66에 30, 한 360N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6번 문제를 다시 보면 첫 번째, 레슬링 경기에서 수비 선수는 공격하는 선수의 공격에 맞서 안정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출문제로 태권도 발차기 문제 나왔어요. 태권도 발차기의 내력에 의한 발차기였잖아요. 이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안정성을 깨트린 이유는 네, 내 힘이 작용하는 방향 때문에 힘이 안정성이 깨진 거죠. 그럼 내 몸의 움직임은 어때야 돼요? 내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외력이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면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면 외력이 작용하면 내가 그쪽 작용으로 몸을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해서 나에게 힘을 가면 나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딴 나라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나를 밀어요. 근데 나 안 넘어지고 싶어요. 그럼 미는 사람 쪽으로 내가 기울여야 내가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즉 레슬링 선수, 수비하는 선수의 공격하는 선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수비하는 선수는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돼요? 그 반대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쪽 방향이 아니라 힘, 이 선수 위치에서 보면 힘이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가해지니까 나는 뒤쪽으로 힘을 가해야 돼. 힘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이동은 어디로 해야 돼요? 이 무게중심의 이동은 어디로 해야 돼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이동시켜야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를 넘어뜨리기 어렵겠죠. 안정성을 깨뜨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패시브 자세가 되면 선수는 어떻게 돼요? 몸을 최대한 빨리 눕고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무게중심을 기저면 끝보다 최대한 멀게 위치시키려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저를 이렇게 넘기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축이면 최대한 이렇게 붙이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했는데 반대쪽으로 페인트 줬다가 이쪽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최대한 이렇게 또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넘기기가 어렵겠죠. 즉 힘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무게중심선을 이동시켜야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그 밑에 문제 세 번째 점에 이때 수비 선수의 체중은 600N, 그 다음에 저항팔의 길이를 여기서 문제 제가 수정한 것처럼 0.3m, 무게중심의 높이를 0.4m로 하게 된다면 그때 한 이량은 몇 뉴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뉴턴미터로? 60N미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답안지 드린 거에는 120N미터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일단 수업이 다 끝나고 답안지는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0.3으로 바꾸시고 0.4로 바꾸셔서 정답은 60N미터로 수정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게중심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내드렸는데 영역별 문제 풀이 때에도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 내드렸어요. 뭘로 내드렸죠? 평형판 문제로 내드렸어요. 평형판 문제는 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렛대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딱 할게요. 왜냐면 전 너무 나올 것 같아서 무게중심을 높이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 나왔던 거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여기에 체중을 쟀더니 몇 뉴턴이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FA라고 얘기하고, 뭐 여기는 RA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 D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뭐 B라고 얘기합시다. 이제 쉽게 할게요. A, B라고 합시다. FA 곱하기 A는 RA 곱하기 B잖아요. 그래서 B만 구하고 싶으니까 B는 뭐예요? RA분의 FA 곱하기 A다. 이렇게 하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만 구하면 돼요. 선생님 평형판이 이렇게 멀리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잰 게 이 높이고 그 사람의 신장을 알면 신장 대비 무게중심 높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80이고 어떤 사람은 170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의 무게중심이 더 높을까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신장이 작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무게중심 높이가 더 높겠죠. 평형판의 무게를 뺀다면. 왜냐하면 170이 이만해요. 180은 이만해요. 그럼 누구의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의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170인 사람이 무게중심이 여기인데 180인 사람의 무게중심 위치는 지금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낮은데 얘한테 무게중심이 높은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해 안 됐죠? 이거는 제가 문제 한번 다시 내드릴게요. 예. 2회 때 좀 더 어렵게 평형판 무게까지 넣어서 한번 어렵게 내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오늘 당장 해결하고 싶으신 선생님은 강의 끝나고 질문하러 오세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이고요.
요 그림이에요.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 때도 얘기했던 거고요. 우리 지금 여기는 최대임 f mx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근수축 형태가 나타나요.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개죠.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 요 지점 움직임 속도가 0인 지점, 여기 무슨 수축이에요? 등 척성 수축이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등장성 수축 중 무슨 수축? 단축성 수축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수축? 신장성 수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파워를 계산하는 건 어디에서 얘기해요? 단축성 수축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단축성 수축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일치하는 거예요? 힘과 움직임 방향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일을 했다 그래요? 양의 일을 했다 그래요. 일은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일은 벡터의 스칼라예요. 일은 크기만 있어요. 스칼라량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여긴 양의 일이고 여긴 힘과 움직임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니 여기는 음의 일이다라고. 왜 음의 일입니까? 이거는 동일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손실이 큰 것을 음의 일이다. 에너지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양의 일이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떤 수축이다? 능동적 수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 수축을 수동적 수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동적 수축이라는 건 내가 하는 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내적인 힘이 내적인 토크가 어떤 토크보다 외적인 토크보다 더 컸을 때 얘기예요. 근데 수동적이다라는 건내 자의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거니까 내적인 힘보다 어디 힘이 외적인 힘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즉 나의 움직임을 누군가가 나의 움직임을 못하도록 잡아끌어서 내가 펴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최대의 힘을 발현해야 된다는 거죠. 팔씨름에서 내가 이겨요.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재호랑 팔씨름 합니다. 준비 시땅 이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저는 최대의 힘을 발현했을까요? 저희 최대 힘이었을까요? 제호랑 하는데 준비 시땅 해요.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제 최대 힘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조교 선생님하고 팔씨름을 해요.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서 질 거예요. 그럼 이게 저희 최대 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을 할때 대다수의 움직임은 파워를 할 때는 여기에 단축성 수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파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파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축성 수축만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운동은 어떤 수축을 해요? 와인드업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요. 신장성 수축 이후에 단축성 수축이 나타나죠. 우리 플라이어 매트릭 트레이닝 할때 어떻게 해요? 다축성 다 근육의 수축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점프 트레이닝이 바로 그거죠. 바로 뭐예요? 근육이 무슨 수축 이후에? 신장성 수축 이후에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러면 더큰 파워를 발현할 수 있어요. 왜요? 첫 번째 조건, 뭘까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근육은 무슨 성분을 갖고 있어요? 탄력성을 갖고 있어요.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건 늘어난 근육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힘을, 복원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원력 하나. 두 번째, 또뭐 있어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누가 자극받아요? 근방추가 자극받겠죠. 근방추가 자극받아서 신전된 근육에 어떤 명령을 내려요? 수축성 명령을 내려요. 어디에다가? 알파 운동 유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알파 운동 유런의 활성화. 근데 이 알파 운동 유런의 활성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가 신전 반사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근방추가 신전을 느끼고 반사적인 수축이죠. 근데 또 알파 운동률은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대뇌 명령에 의한 자의적인 수축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어떤 힘이 나와요? 바로 큰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치 숏턴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의 운동 동작에서 또는 대부분의 어떤 채찍질 효과에 나타나는 동작들, 우리가 뭐 골프를 할때뭐 돌이깨질을 하듯 뭐 찍어내듯이 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큰 문제를 움직이고 작은 문제를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스쿼시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다할때 어떻게 움직여요? 팔을 펴서 이렇게 안 움직이죠. 접었다 움직이는 건 접는 동안 상완 3두근은 어떤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 성숙 이후에 단축 성숙을 하게 되니까 강력한 스매싱을, 강력한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지금 첫 번째를 니은으로 두 번째를 기억으로 수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육의 수축 속도와 수축 형태에 따라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힘은 달라지는데, 니은에서는 느린 수축 속도에서 최대의 힘이 발현될 수 있다. 이쪽으로 갈수록 단축성 수축 속도 빨라지는 거고요. 이쪽 신장성 수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질수록 빨라진 그 힘이 커지는 건 어디에서 얘기해요? 느려질수록 힘은 작아지는 건 신장성 수축 속도고요. 느려질수록 힘이 커지는 건 단축성 수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면서 더큰 힘이 발현될 수 있다. 자, 느려질수록 힘이 커졌는데 속도 0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고 더큰 힘이 발현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것에서는 빠른 움직임이 더큰 힘을 발현할 수 있다. 빠른 움직임이 더큰 힘을 발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다른 것은 힘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팔심을 하는데 여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신 선생님들이 저하고 팔심을 해요. 그러면 저는 최대 힘을 발현했지만 확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렇죠? 확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내력보다 외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외력이 더 크게 작용할수록 저는 빨리 내려가지만 그 제가 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힘껏 다 발현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축성 수축할 때 헛도는 느낌이 나는 건큰 힘을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을 할때 굉장히 빨리 신장성 수축이 돼버리고 내가 이렇게 편게 아니라 펴진 거죠. 빨리 펴진 건내 내력의 최대 힘보다 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의 일과 음의 일 이런 것들도 좀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우리 스트레스 쇼턴 사이클 플라이오메트릭스 트레이닝 해가지고 시험 문제 세 번, 네번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건 또 중요하니까요. 8번 문제 합치도 계수예요. 지난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파계에서 한번더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먼저 보면 육안표를 먼저 그릴게요. 지금 두 명의 평가자. A 평가자였고요. B 평가자였어요. 그다음에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A셀, B셀, C셀, D셀에 대한 얘기고, A셀이 0.40, 그냥 편의상 이것만 쓸게요. 0.10, 그다음에 0.20, 그다음에 0.30이에요. 우리 합치도 계수 또는 일치도 계수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하고 어디 셀만 더하면 돼요. 이게 사람 인원수로 나왔다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뭐가 돼요? D를 더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비율로 나온 거니까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합치도 계수는. 뭐요? A와 D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0.40 더하기 0.30은 0.70이죠. 그쵸? 근데 우리 합치도 계수와 여기다 할까요? 계수와 카파 계수의 결정적 차이가 있잖아요. 합치도 계수에서는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완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미수자가 될 확률 가능성, 미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완수자가 될 가능성, 즉 우연적 합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연적 합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우연적 합치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합치도 계수가 우연적으로 미수자인데 비만인데 정상으로 나왔지만 정상으로 잘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카파 계수는 뭐예요? 우연적 합치를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이렇게 쓸게요. 포함했다면 합치를 배제시킨 거죠. 그럼 우연적 합치를 왜 어떻게 배제시켰냐? 그건 무엇을 통해서? 주변 비율을 통해서 배제시킨 거죠. 이게 먼저 합치도 계수가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치도 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 있을 때? 점수들의 분포가 기준점 근처에 위치할수록 여기 있을수록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어디 있을 땐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 기준점이 여기 있으면 쉽게 상대적으로 잘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수 분포가 이질적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카파 계수를 구하면 주변 비율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여기 두 사람 다 A라는 사람이 정상으로 판별할 가능성은 0.40에 0.20이에요. 다 합하면 0.60이죠. 그렇죠. 또 B라는 사람이 전부 다 정상으로 분류할 확률 0.40도 0.10이니까 0.50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비율을 다 반영해야 실제적으로 어떤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결정되겠죠. 0.60 곱하기 0.50이니까 몇이에요? 530, 0.30이에요. 여기다 더하기. 또 얘가 A라는 사람이 전부 다 미수로 분류할 가능성이 0.40이고 B라는 사람이 전부 다 비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0.50이에요. 0.40 곱하기 0.50은 5420, 0.20이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0.30도 0.20은 0.50이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변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비율 PC는 0.50이다. 따라서 카파 계수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카파 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주변 비율 PC분의 합치도 계수 P0 마이너스 PC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0.50분의 합치도 계수 0. 몇이었죠? 70이었죠. 70 마이너스 0.50이니까 0.50분의 0.20이죠. 0.20 나누기 0.50이니까 두배준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0.40이 뭐야? 합치도 계수가 아닌 카파 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파 계수가 선생님 왜 낮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연적 합체 영향들이 합치도 계수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보면 최종적으로 위에 제시된 카파 계수의 계산 공식 각각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그 값은 몇이 나와요? 0.4가 나오죠. 그다음 동일한 유관표에서 계산된 카파 계수, 합치도 계수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은 카파 계수가 무엇에 영향을 배수한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적 합치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우연적 합치라고 하는 게 맞죠.